공기청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이제 가습, 제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가습은 물을 넣어주시면 동시에 같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습기 혹시 이제 물통에 물이 없으면, 네. 다시 청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넣으면 동시에 되는데, 만약에 물이 없으면 청정으로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습 같은 경우는, 제습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네. 습도가 연속 24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연속이나 낮으면 낮을수록 제습은 오래 합니다. 습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너무 높으면 멈춰버리기 때문에 낮게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의류 건조 혹시 빨래 같은 거 받으실, 네. 때 옆에다 놔두시면 빨래가 빨리 나요. 네. 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제습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동은 지금 청정 기능인데요. 네. 알아서 오염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2단 가리 기능, 여기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네. 기본 색깔이 파란색 1단, 적포세색이 2단, 붉은색이 3단입니다. 그럴, 네. 때마다 팬이 좀 더 강하게 돌아갔다가 어느 정도 오염도가 없어지면 다시 저단으로 떨어지고요. 청정 누르시면 정음입니다. 네. 혹시 소리가 이제 좀 시끄럽거나 뭐 집중력을 요하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청정은 되지만 소리가 덜 나는 그런 기능이, 네, 네. 있으시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황사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3단계로 돌아가서 먼지가 많거나 할 때 좀 강하게 순간적으로 빨리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고객님들께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시는 부분은 자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 놔두시면 알아서 움직이는 거라서 손을 따로 드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풍량 누르시면 수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수동은 최대 4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팬이 강하게 돌기 때문에, 네. 시끄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예약 꺼짐 시간입니다. 1시간, 4시간, 8시간. 요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나는 뭐 4시간만 돌리겠다. 8시간만 돌리겠다. 선택 사항이시기 때문에 저 부분 필요하신 거 선정하시면 되시고요. 네. 무드 누르시면 오염도 피부가 꺼지는 겁니다. 네. 키면 켜지고요. 네. 요 부분도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요 내부 건조, 성에 제거, 물 비움이라는 이 세 가지 기능은, 네. 제습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 제습기를 선택을 하셨는데, 네. 돌리시다가 이제 전원을 끄셨어요. 그래서 여기 내부 건조, 안쪽에 있는 물기를 제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성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성에 제거도 합니다. 이 기능은 전원을 꺼도, 네. 자동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알았어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원을 껐는데 왜 작동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옆에 보시면 홈 보이시죠, 고객님? 네. 양쪽으로 홈이 똑같이 있습니다. 네. 손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엄지손가락만 뒤쪽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손, 네. 앞쪽으로 해서 눈통을 빼시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바퀴가 달려있어서 고객님께 빼시려고 하면 안 빠지기 때문에, 네. 고정을 시키고 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물을 빼실 때 통이 쉽게 빠지십니다. 네. 뺀 다음에 이제 물을 버려주시고요. 네. 청소하실 때 이 부분 살짝 들어서, 네. 물 청소 하시면 되십니다. 고객님.